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XIO1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IK 멀티미디어 제품이고요. 네네네. 오늘은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레코딩 세션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XIO1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프로그램이 토넥스 프로그램을 주는데 네. 토넥스 프로그램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받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그 토넥스 스페셜 에디션이거든요. 네. 토넥스 스페셜 에디션이 이제 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SE에는 200개 톤 모델들이 있고 20개 앰프, 10개의 페달, 그리고 요런 것들 뭐 크리에이션 하는 거는 뭐 언리미티드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네. 여기 토넥스 CS 보면은 여기에 톤 모델 20개, 앰프 모델 페달 해 갖고 10개 요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토넥스 스탠다드예요, 얘가. 스탠다드 모델 보면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넥스 맥스가 가장 많은 거. 맞아요. 토넥스 맥스는 이제 페달 사면 주는 거. 네, 토넥스 맥스를 준다고 해요. 여기는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이게 아직까지 그 정발이 결정된 건 아닌데 네네. 지금 현재 IK 미디어에서 지금 이 XIO1을 사게 되면은 여기 SE가 같이 딸려간단 그죠. 말이에요. 지금 SE가 SE만 해도 지금 개수가 상당해요. 엄청나요. 네, 저희는 오늘 웬만하면은 이제 SE 걸로 위주로 일단 레코딩을 해볼 거고요. 네네. 이따가 실제로 맥스 버전을 깔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아예 맥스 버전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 맥스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SE를 산 다음에 업데이트를 IK 멀티미디어에서 가서 하실 때 149불. 근데 이게 이 업데이트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 자체가 그 정발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정발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이거 산 다음에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K 멀티미디어 사이트에서 149불을 지불하시면 네.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원래 이걸 사면은 이 주는 SE 있잖아요. 이 네. SE도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것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SE가 없으신 분들. 이 그냥 맥스를 가는 것보다 이걸 사신 다음에 SE를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맥스, 토넥스 맥스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효율적인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정발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그냥 SE만 쓰셔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을 만큼 뭐 진짜 좋더라고요. 네, SE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앰프랑 페달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IK 멀티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XIO1 이게 지금 가격은 195,000원으로 출시가 돼 있어요. 엄청 저렴하죠. 예전에 이제 이거 2구짜리 있잖아요. 2구짜리 저희가 했었는데 네네. 메이드 인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가격이 맞아요. 상당히 비쌌죠. 근데 이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꾸면서 가격대를 확 낮추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 Gateway to a New World of Tone이라고 되어 있죠. 톤의 세상으로의 입구다,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과연 얼마나 많이 제공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듀얼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타와 베이스 플레이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버뷰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왼쪽에 다 나와 있죠. 원인 3 아웃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G톤이래. G톤이라고 해서 임피던스 어댑팅 인풋, 그러니까 임피던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그 하이즈 인풋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타와 베이스를 직접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퓨어와 제트펫이 있는데 퓨어는 기본적인 깨끗하고 클린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제트펫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빈티지하고 진공관스러운 따뜻한 네. 톤을 들려주는 그런 톤 이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패시브 악기를 꽂으면 볼륨 맞춰주고 액티브 꽂으면 좀 낮춰서 맞춰주고 해서 토글 스위치를 역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훌륭하죠. 클래스 A 마이크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도 투명한 사운드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에 192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고 요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거 여기 나와 있죠? 앰플리튜브 5 SE, SE 준다고. 토넥스 SE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네요. 에이블턴 라이트 라이트도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외관이 나와 있는데 외관은 저희가 이게 설명 다 본 다음에 한번 실제로 여기 기어로 다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왠지 북유럽 사람 같은. 그리고 음악 장르가 굉장히 딱 또렷이 보이죠? 네. 이제 굉장히 이 지금 봐요.
이 뭐야 이거 메사북이잖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 귀 봐 귀 봐. 어. 그리고 기타도 지금 봐. 털 봐 털 봐. 정말 무시무시한 음악을 하실 것 같은. 일단 면도칼 사운드를 그냥 해골 봐 해골 봐. 맞아. 팔뚝 고사리 봐 고사리 봐. 팔뚝 봐 팔뚝 봐. 털 봐 털 봐. 이건 뭐 무서운 음악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합니다. 3대 한 500 정도 치실 아, 것 그냥 같은 칠 것 등발을 같죠?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기타와 베이스 플레이어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앰프 아웃이 있어서 실제 앰프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매시브 번들 오브 톤스 아주 많은 그쵸? 번들, 톤 번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게 취미죠? SE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보시면 어떤 음악 할 것 같나요? 아, 이분은 저거죠. 약간 스페니시죠. 스페니시. 이거 봐, 타투 봐, 타투 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그 집시. 집시. 집시 이거 사운드. 봐, 하이코드 폼 봐. 5번 줄 아이콘. 6번 줄까지 잡았죠 지금. 네. 집시 사운드. 이거 픽업이랑 해서. 네. 어, 이거 이 디자인, 이 색감이 아주 뛰어나시죠. 네.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가상악기 소스는 별로 없고 다 오디오 소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컬 더빙이 가능성이 높고. 아, 그래.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도 그러네. 이제 이 오디오 소스 말 그대로 아날로그 그렇죠. 소스만 어떤 전자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거를 네네네.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이거 책 봐, 책 봐. 그죠, 그죠. 이런 느낌이 문과 감성. 좋습니다. 문과 감성. 네, 플러그 앤 플레이 가능하고요. 아, 이분이 이제 이과 감성이네요. 아, 같은 분 아닌가요? 아,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아, 같은 분이요? 같은 분이에요. 어, 이분. 어, 우리가 실수했네. 어, 이과였어. 이과였네요. 문과 통합이야. 네. 네, 하이 퀄리티 트랙 애니에요. 이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여기 바로 좀 자신 있으면 바로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야죠. 옛날에 막 그 98 이런 애들 다 숨겨놨잖아. 우리가 구글링해서 찾아냈잖아. 나쁜 사람. 이건 괜찮습니다. 네. 보컬 녹음도 좋다. 네, 뭐 이런 이미지를. 어쿠스틱 기타 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드밴스드 디지털 컨트롤과 루팅까지 가능한 이런 컨트롤 패널도 여러분들이 네.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외관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XIO1 외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인풋이 있어요. 인풋 게인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DB 크립량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여기 C창이 있고 네. 이 G톤이죠. G톤 여기서 샤프한 톤, 볼드 톤 이렇게 바꿔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모니터 다이렉트로 할지 DAW로 할지 조정을 해주실 네네네. 수가 있고요. 헤드폰 볼륨, 마스터 볼륨 네. 그리고 이쪽에 퓨어와 JFET 이쪽이 약간 진공관 사운드입니다. 패시브 네네. 액티브 기타에 따라서 톡을 바꿔주시고요. 이쪽에 팬텀 파워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인풋 하나 있고요. 앰프 아웃이 돼서 앰프랑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헤드폰 네. 인풋도 있습니다. 옆에는 따로 없고요. 뒤쪽에는 켄싱턴 락에 USB, 미디 인아웃 그리고 페달 원투, 아웃 원투가 있습니다.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무게가 아주 가볍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앰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앰프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버전들에 보면은 여기는 레귤러에 들어가고 여기는 SE에 들어가고 이렇게 버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으로는 다 S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레귤러. 자,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건 SE죠. SE에 들어가는 모델들, 뭐 펜더의 트윈 리버브부터 이쪽에 보면 앰프 네임들이 있잖아요. 에. 네, 뭐 굉장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뭐 퍼즈에서부터 뭐 마샬 JCM800 참. 메사북이 듀얼 렉티파이어, 오렌지, 피베이, 뭐 장난 아니야. 암팩도 있고요. 이것만 다 써도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데? 뭐 얼마나 더 많은 앰프 모델을 사용할 수 뭐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끝났어. SE 진짜 많네요. 다 SE인데? 야, 진짜 많습니다. 와, 여기까지도 뭐 다 끝났어? SE.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여기 뭐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SE. 그러면 맥스 한번 볼게요. 맥스. 이건 이제 CS. 이거는 제일 저렴한 버전에서 저렴한 주는 거고요. 버전? 여기부터 맥스 시작이네요. 네네. 아, 이 뭐 애니버서리 모델 때까지 다 들어가 있구나. 옛날 빈티지 모델, 애니버서리 모델. 야, 맥스 보면은 SE가 아까 37페이지였거든요. 네. 지금 1페이지부터 맥스로 가는데 야, 한번 보죠 그냥. 이렇게 쭉 해도 아직 20페이지에도 맥스.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맥스입니다. 와 진짜 많이 주는구나. 아, 이제부터 레귤러. 이제부터 레귤러네. 근데 아까 우리가 뭐 봤지만 SE만 해도 진짜 네.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소리도 들어보기 전에 뭐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기타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이제 진입로라고 하죠. 뭐 이제 이 들어왔을 때 초반 이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그쵸.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사도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기어타임즈에 나왔던 그 저가형 멀티 이펙터들도 사운드가 상당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제 뭐 그 예전 같으면은 무슨 뭐 큐베이스 프로 막 70, 80 주고 막 이제 사고 이러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만 사도 라이트 버전 주거나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큐베이스 LE 뭐 이런 거 주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초심자들한테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아, 그럼요. 프로페셔널 굳이 안 써도 뭐 초심자들이 뭐 트랙 100개 200개 쓰고 막 아, 이럴 못, 일이 없거든요. 못 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도 굉장히 낮은 진입 장벽으로 아주 저렴하게 입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지금 이거 연결을 C2C로 해놨는데 원래는 C2B가 C2A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원래 쓰는 USB 허브에 이게 그 파워가 버스 파워가 구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는 C2C로 해놨는데 네. 원래는 C2A가 제공이 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한번 SE 우리가 어차피 다음 시간 레코딩은 SE로 할 거긴 한데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맥스까지 다 깔려 있으니까 맥스도 몇 개 들어보고 네. 레귤러도 들어보고 이렇게 뭐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 편하게 골라서 해보죠. 네네네. 뭐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SE만 골라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이걸 사면 주는 게 SE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듣는 거는 여러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있는 대로 한번 가보죠. 네. 좋아요. 이게 드라이브고요. 클린도 한번 들어볼까요? 드라이브를 눌렀죠? 네. 이건 암팩이네요. 암팩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이번에는 마샬. 네, JCM 네, 800 안 들어볼 수 없죠. 오, 이거 봐. 살아있어. 자, 여기서 이제 리버브를 켜고 싶으면은 여기서 리버브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다? 아니, 입체감이 어떡해? 네. 오렌지? 아이고 이게 빈티지한 앰프 오! 메사부기! 메사부기 아니에요, 저거? 메사부기 맞아요. 듀얼 렉티파이 한번 들어볼게요. 올려줘, 올려줘. 나 이건 듀얼 렉티파이 클린이었습니다. 하이게 들어가보세요.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빼줘. 우와. 와, 좀 빼도 이 정도네요. 오, 예. 오. 재밌다. 아니 재밌다. 재밌네. 아 이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그 앰프 모델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앰프만 이번에... 골라가지고 레코딩을 쭉쭉쭉쭉 해도 되겠네요. 복스. 복스. 와. 이 옛날 앰프 그 이제 터지려고 하는 소리죠. 아 좋습니다. 와, 되게 퍼지한 소리까지 재밌다. 진짜 잘... 보그너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보그너 제가 보그너 되게 좋아하는데 게인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그너 지금 클린입니다. 아, 기분 좋은 사운드. 야,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거. 레이니도 가보겠습니다, 레이니. 오. 야.
같은 모델도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아 진짜 끝나질 않아. 아 정말 재밌습니다. 팬더 한번 들어보죠. 팬더. 네, 트윈 리버브입니다. 야. 와, 좋다. 스클린이라고 돼 있죠. 오, 좋은데. 어, 폴리드 스미스도 있어요. PRS. 오, 이런 느낌이군요. 야, 이거 진짜 도끼자로 썼는지 모르고 계속 놀고 있네 이거.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이렇게 톤을 시커 셀렉을 해서 녹음을 받아놓고 나서 톤 이제 픽스된 기타 톤을 바꾸기는 사실은 많이 이 수월한 작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이 일부러 공간계나 이제 뭐 모듈 이제 계열은 기타에서 안 주고 좀 최대한 좀 편집을 할 때 드라이 위주로 소스를 주고 맞아요. 어 작곡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이제 기분을 내게 여기 딜레이 좀 주시겠어요? 리버브 좀 주시겠어요? 해서 이제 그런 사운드를 하면서 요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 하면 또 이제 작곡가가 어 이것은 내가 딜레이를 아 좀 많이 줬네. 이거는 이제 믹스 과정에 내가 좀 빼서 이거를 이제 믹스 기사님한테 보내야겠다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타 소스를 쳐놓으면 앰프부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를 하나 해놓고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아 이거가 되게 어울리는 그 빈티지하고 요즘 레트로한 그 막 시티팝적인 사운드가 뭘까? 일단 플레이를 시티팝 사운드처럼 쳐놓은 다음에 앰프로 찾는 거죠. 그쵸. 이거네. 하면 쳐놓은 플레이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뒤에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근데 이제 또 막상 믹스를 했더니 안 묻네. 아 그러면은 바꿔. 어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개시켜드린 이 아이온 제품 같은 경우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기타리스트를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정말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소개드린지는 좀 되긴 했죠. 예전에 초반에는 막 저 뭐 기타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나오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주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디테일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브랜드 모델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뭐 앰프 헤드에서부터 캐빈에 페달까지 다 바꿔가면서 우리가 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맞아요. 수 있다는 게 아 이거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멀티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앰프 모델들 자체가 클래식 앰프에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빈티지 성에 잘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재밌고 아까도 우리가 앰프 헤드 바뀌고 사운드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노는데 이걸로 작업을 하시면은 그런 빈티지 지향인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모던함과 빈티지한 사운드를 다 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모던 앰프를 좋아하면 모던 앰프 골라내고 네. 빈티지하면 빈티지 골라내고 근데 좋습니다. 형 말처럼 빈티지한 사운드를 더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요거 이제 사운드 쌓아가지고 네. 2부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코딩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